군포시 한 아파트 단지 안 도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불법 주차돼 있자 경비원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얼마 뒤 나타난 차주는 스티커를 보더니 크게 분노한 듯 경비원을 몰아세웁니다. 영상 속 여성은 인근의 유치원 원장입니다. 부적절한 언행과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파장은 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8일 상습폭행과 갑질을 저지른 해당 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 1월에도 두 차례나 주차 문제로 화분을 뒤엎는 소행을 했다고 관리일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유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라는 사람이 상습적 갑질 행동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아파트 주민들도 참여해 유치원 원장의 행위에 함께 분노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왜 우리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갑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 같은 분한테 그런 일을 하는 걸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났죠. 이 경비원은 이 사건 이후 심리적 중압감과 목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며 일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유치원 원장을 폭행 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추가로 군포의왕 교육지원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유치원 원장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뉴스 권예솔입니다.